오늘은 라면송을 함께 불렀던 고등학교 친구들과 라면 파티를 왔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동체 펜션인데요. 여기는 친구들이 잘 기숙사 형식의 방. 여기는 제가 잘 편안한 침대, 그리고 내일 아침에 라면을 먹을 식탁. 거실을 지나서 바베큐도 즐기고 라면도 끓여 먹을 화담스테이의 피크닉 라운지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불멍할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숯을 피우고 소고기, 돼지고기, 햇반, 라면이 빠지면 안 되겠죠? 야채도 씻어놓고 먹을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화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 정답게 라면을 끓여 먹다 시작해 볼까요? 뭐든 비싸고 맛있는 걸 먼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 먼저 먹을게요. 미디움으로 잘 구워 먹습니다. 이 냄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소고기는 이만큼밖에도 없어. 소고기를 먼저 먹어. 이게 정육점인데 엄청 크더라고. 정육점. 그래? 너는 원래 성공회를 다니기 어렵던데 어떻게 됐지? 내가 아내가 내가 지금 그 내 할아버지가 거기서 가드에서 포탄기에 전도사 생활을 그래서 그 우리 고등학교 그 분이 고등학교 두 개를 파해서 그래서 그거 사진도 못해 그때 연주 한 거를 그러고 있었지. 내가 많이 또 있어 많이 또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대학에서 볼게요. 오늘 것도 싫어하고 그건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정도 70년대 못하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럼 그때 샘플도 촬영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때 팝플레 맞는 거 그때 봤는데 요즘에 만들었다고 해서 그 정도로 샘플을 다 한다고 그러니까 뭐 한국하고 가고 그 다음에 흑인형도 하고 동해 쪽을 바라보고 어디 바라봤거든. 동해에서 깨끗이 물렸으니까 동해 쪽을 바라보면서 천주교는 보통 별명이 천원교고 천원교 거기는 천원씩만 헌금하는군. 소고기로 위장을 코팅했으니 이제 기름진 삼겹살을 먹어봅니다. 소금 뿌리고 노릇노릇 달라붙지 않게 컨트롤 잘한다. 그리고 야채도 올려줍니다. 삼겹살은 숯불이 아니라 그리들에 굽는데요. 거의 반 튀기듯 굽고 나중에 김치도 볶고 그리고 돼지김치 베이스에 짜파게티와 라면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대짜로 고기 굽기가 힘들죠. 밖에 나와야 가능한 다이닝. 김치를 올려줍니다. 와, 이 냄새 잘 아시죠? 바로 그 냄새 맞습니다. 돼지고기는 좀 바싹 구웠습니다. 아주 잘 구워진 것 같네요. 나머지는 가지런하게. 보온 플레이트에 올려줍니다.
데여서 먹을래? 이제 오늘의 메인 1차 돼지 삼겹 짜파게티를 끓여보겠습니다. 삼겹살과 김치볶음을 반 정도 덜어내고 그리들에 물을 붓고 짜파게티를 끓입니다. 그리들에 붙은 양념은 소중하니까 물로 잘 모아줄게요. 오늘 짜파게티는 담백한 맛이 아니라 돼지 기름에 걸쭉한 맛이고요. 그래서 물을 따라버리는 형식이 아니라 졸이는 형식으로 끓일 겁니다. 눈대중으로 대충 짜파게티 한 개당 물 330에서 340ml 정도 간되는데요. 졸이면서 물을 보충해도 됩니다. 야, 너 어디 구워 저기 해. 캠핑 고기. 뭔가 고기 구워드리는 거 너도 재밌고. 그게 일이 되면 재미없지. 나 교회 가야 된다. 금토. 이제 오늘의 메인 2차 겸 라스트 코스 돼지 김치 라면입니다. 아까 덜어놓았던 삼겹 김치볶음을 쏟아붓고 끓입니다. 조금 짤 수 있으니까요. 물은 넉넉하게 하거나 스프를 덜 넣거나 하시면 되는데 간을 보면서 끓이면 되겠습니다. 라면 끓이는 거야 뭐 아주 간단한 일인데 불의 세기가 중요하기도 하고 미세한 디테일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하죠. 좋아요. 다 됐습니다. 아무 때나 먹을 수 없는 레시피. 라면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걸 못해. 여자분한테 있는 게 내가 내일 아침 먹었지? 내일 아침 안 나. 아, 그다음에 두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어. 아, 이게 뭐? 표정 몇 번 했어? 아침은 뭐 밥을 많이 안 먹었지. 옛날에 우리 집에 내일만 있었는데. 그래. 저는 신비사원장도 알고 봤더니 마취는 의사가잖아. 그럼 그 전에 간호사가 마취 크림을 여자 발라줬다 네 몸에다가. 그래야지 이게 알았던데 3분 정도 있으면 이게 마취가 커지는데 간호사가 늦게 발라준 거야. 그리고 와서 원장 바로 찍은 거고. 그러니까 아프지. 분당에 있는 치과에 소개받아서 갔다. 그런데 예쁘 이제 밑에 의사들 있잖아. 아프세요 그래 한번 내가 네 그랬어. 아직 주사 안 났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짜파게티를 무지하게 싸가지고 있었대. 어?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2분의 1만 끓여. 그래도 이제 스톤 없어 이렇게 라면 그 정도 끓였어요.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스타워즈는 방송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 좋아하는 거 별로 없지. 그러면은 그게 아니 그게 그게 경우에 따라서 맛이 그럼 무슨 비슷해. 그게 되게 인기가 있잖아. 인기가 되게 되게 많은.
이제 불멍 타임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볼까요? 분위기를 잡는데 이게 웬일? 어, 봤어. 우리 마을 정체가 된 건가? 이럴 수가 있나? 그것도 더 먹으라 이거지? 일단 저 집은 고기 구워 먹고 있던데 큰일 났네. 아니 너무 가까워. 아니야 너무 가까워. 계속 연주하는 동안 그 한 시간이면 한 시간 하면 계속 자 맞아 다시 붙여 다시 붙여 다시 붙여 다시 붙여 그래서 야야 다시 해 이제 야야 야야 이거 어디갈까? 취됐네 야 어떻게 하나도 없냐? 가만히야. 고구마는 숯을 만들고 말았지만 소세지는 성공했네요. 정전된 지 2시간은 흘렀을까. 한전도 이유를 모른다는데 펜션 주인 부부께서 오셔서 죄송하다며 환불해 주신다고 하네요. 근데 이건 또 웬일? 불멍 타임이 끝나갈 무렵 전기가 다시 돌아오고 환불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밤새 라면 영상을 시청합니다.